I've been thinking about you and the way you make me feel nice. If you are as lonely, I will stay with you tonight. Hey, I will stay with you tonight. Hey.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예요. 오늘은 오빠랑 경주를 왔어요. 예쁜 숙소를 발견해서 놀러 왔습니다. 운전 4시간은 빡세네요. 오빠가 2시간 하고 제가 2시간 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훈 씨. 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경주에서 뭐 할지. 이번에는 P 프로젝트. 뭐야? J 프로젝트 말고 P 프로젝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도착. 우와, 진짜, 진짜 크다. 자세한 건 안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외국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길 조차도 너무 예뻐. 오빠. 짜잔. 짜잔. 우와. 오, 여기 실내 이렇게 있고.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안에 풀장 있는데 온수풀이 돼 있대요. 우와, 예쁘다, 진짜로. 어, 너무 예쁜데? 보거스, 안녕. 안녕. 우와, 이렇게 핑크핑크 너무 예뻐요. 와, 위에 진짜 따뜻해. 더워. 침대도 두 개나 있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논뷰. 완전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그런 뷰다. 짠! 이제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놀 거예요.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먼저 수영을 할 거거든요. 수영복도 챙겨왔어. 두 개나 챙겨왔어.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방울이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전 항상 이너뷰티를 진짜 많이 챙겨다녀요. 그중에 저의 제일 이너뷰티입니다. 이거는 에버글로 글루타치온이거든요. 되게 관리를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특히 피부는 시술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이트 태닝 뭐 진짜 안 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막 밀가루 뭐 끊으세요, 식단 하셔야 돼요 다들 이러잖아요. 진짜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피부에 영양소가 진짜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피부 때문에 2년째 챙겨 먹는 게 요 에버글로 글루타치온이에요. 제 SNS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진짜 찐으로 2년 동안 먹은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직업이 약간 모델, 유튜브 이런 쪽이다 보니까 좋다는 관리는 다 해요, 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막 공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글루타치온이 유명해지면서 시딩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중에 되게 많은 글루타치온이 많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먹는 걸로 효과 본 적이 없어서 기대 진짜 1도 안 했거든요. 우연히 알게 된 제품으로 꾸준히 먹어봤는데 맛있고 상큼하고 좋아가지고 꾸준히 먹다가 진짜 뭔가 효과 보는 게 느껴져가지고 피부가 엄청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전 항상 란제리 촬영이나 비키니 그런 출장을 가면은 몸이 엄청 타고 기미가 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단시간에 효과를 진짜 너무 잘 봐가지고 완전 극찬했던 제품이에요. 진짜 저 지금 피부도 되게 밝아지고 되게 깔끔해졌어요. 이거는 진짜 영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전후 사진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피부 너무 칭찬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수영하고 놀 거예요. 짠! 갈아입었어요. 지금 조금 살이 쪘어요. 오, 따뜻해. 진짜 따뜻해. 그쵸. 와, 온수풀 완전 좋아요. 완전 행복해. 하이 물개. 아! 진짜 따뜻하지, 오빠? 응. 행복해 보이네, 소리. 어때? 소라, 핏이 있어서 그런가? 되게 하얘 보이네, 오늘. 근데 진짜 하얘지긴 했지? 아, 진짜 하얘지긴 하네. 이게 뻥이 아니라니까, 오빠. 제가 항상 그런 이너뷰티 같은 게 들어오면은 저희 오빠 약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성분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인증되고 약간 눈에 보일만한 그런 성분이 다 들어가야지 제가 진행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약국에서 제가 일한 지 좀 됐었는데 글루타치온이 일반 식품으로 작정하고 속이면 진짜 속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이러면 피부가 누래지고 이러거든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기능이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피로도 많이 풀어주는 그런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250ml 이상 먹어야만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시중에 파는 글루타치온들 보면, 혹은 약국에 있는 이런 글루타치온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미리그램 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되는 게 글루타치온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먹는 글루타치온 있잖아요, 이거는 순수 함량이 306mg으로 진짜 압도적이에요. 2년 동안 내돈내산 하다가 나 본사 찾아갔던 거 알지? 오빠는 비타민C를 원래 먹었는데 요거 한 포로 다 해결이 된다 해서 둘이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오빠는 더 하얘, 나보다 진짜 하얘. 이거 순수 함량이네. 순수 함량인지 아닌지 잘 보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요 한 포에 콜라겐, 뮤신, 유산균 이런 부활료가 되게 좋은 게 들어있어서 요거 하나로 다 해결돼요, 진짜로 여러분. 나만 믿고 진짜 먹어봐. 너무 좋다고요, 진짜로. 이하 설명이 더 많거든요. 나머지 또 생각이 나면은 더 알려드릴게요. 아니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래. 오래 먹었으니까 우리는. 진짜 우린 진짜 너무 오래 먹고 효과를 봐서 이거는 진짜 알려주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글루타치온 드시고 아 효과 없어서 그거 안 먹잖아 라는 말 안 나오게끔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서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놀아볼게요. 안녕. 안녕. 카메라 물 안 묻게. 오 대박, 오빠 수영 진짜 잘한다. 진짜 피부 진짜 미쳤네. 나도 오늘 이따 먹어야지. 저희는 하루 두 포씩 먹어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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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카메라 들어가면, 물 들어가면 사망이야, 사망. 저희는 뭐 할지 아주 고민이에요. 계획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피여행. 이번에 피여행 밖으로 나가봅시다. 하나 둘 셋. 옙. 아니 근데 어떻게 나가? 핵 추울 것 같은데 오빠? 수영하고 준비하고 저희가 갈비집을 발견했어요. 우두갈비를 가볼게요. 제가 아주 지금 거지가 들었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경주. 경주 어디냐? 경주.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이상복? 나 예전에 봤었어.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거짓말 치네. 진짜입니다. 뭐야? 되게 신기해. 그거 같아.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 아.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되게 웨이팅이 많다고 했는데 웨이팅이 없네요. 여기 왔어요. 맛있겠다. 짜잔. 이게 무슨 갈비인가요? 이게 우두 갈비. 맛있게 구워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여기 되게 깔끔하게 나온다. 근데 갈비를 오랜만에 먹어. 갈비 자체를. 맞아. 소리의 팁. 된장찌개는 청양고추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 칼칼한 맛이 나요. 먹자랄. 갱상도 스타일 서울 된장찌개랑 비교했을 때 어때? 진짜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이제 고기를 먹어볼게요. 여기에 유튜브 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 4인분에다가 된장찌개 하나에다가 콜라랑 밥 한 공기 시켰는데 57,000원 나왔어요. 엄청 저렴한데 진짜 우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제 그 경주 야시장. 아까 저거 그거 아니야? 울산 쫀득이? 어? 맞아. 저걸 찾아라. 바다가 버터? 엄청 귀여운 소품샵. 뭐지? 뭐라 해야 되지? 헉! 진짜 맛있는데 이거 미니 토스트. 진짜 귀여운 거 엄청 많아요. 이거 봐. 이렇게 맥주도 팔고 와인도 팔고. 헉! 치즈 팝보다 저거 맛있겠다. 오빠는 이걸 샀어요. 울산 쫀득이 파는 곳을 알아냈어.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 뭐 같던데? 아, 뭐야? 뭔가 환승연애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잘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어 이거 경주 샌드다. 경주 샌드? 어? 딱. 소리 너무 맛있네. 맛있다. 박스로 사가는 이유가 있네. 금방 먹네. 오 소리 봐봐. 오. 너무 예뻐. 입고 안경. 이런 건 힙해 보이고. 이것도 예쁘고. 어 하나만 해야 돼? 이것도 예쁘다 오빠. 그래 그거 해.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이거는 가짜 것도 아니잖아. 실로 떴네. 금손들 많다. 찾았어요 쫀득이. 황남 쫀득이. 갈비 먹고 여기서 산책할 겸 걸으면서 디저트 사 먹는 거 너무 좋다 오빠. 설마 여기가 황리단 길이래. 여기가 황리단 길이네. 아 그래? 오 줄 수도 있어. 황남쫀득이. 안녕히 가세요.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이거 그때 맛있다. 놀면 뭐하니 때문에 핫해진 거 아니야? 맞아.
맛있는데 저를 기대했던 맛 아니지? 응. 그래도 나쁘지 원래 이거보다 더 맛있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그루미 매끄러. 너무 귀여워. 나 얘 좋아해. 어, 핑구. 어머, 나 핑구 진짜 좋아해. 어, 테드. 미쳤다. 여기 너무 귀엽다. 오빠, 나 이거 사고 싶어. 왜 사고 싶지, 이거? 그걸 사서 뭐 하게? 나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어, 나 너무 귀여워. 잠깐, 쇼핑 좀 해. 추억의 원신. 오빠, 나 진짜 오랜만. 헐, 포켓몬 카드 오랜만. 헐, 오빠, 오빠,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이거. 이런 거 샀다고? 맞아, 아이돌 메이크업 세트 이런 거. 콩알타 기억나, 이거? 콩알타? 대박. 터트리는 거. 대박, 너무 추억인데? 오빠, 오늘 야식은 이거다. 어, 그래. 이거 기억나? 어, 빨간색깔 두 개 사자. 맥주도 맛있는데. 맥주 하나 사. 세 개에 천 원이래. 아직도 있네 근데. 아니 오빠 대박이야. 47년 된 뭐. 47년 된 거. 네, 안녕하세요. 대박이야 진짜. 가끔 우리 집 갈 때 옛날에 이 과자 기억나네 했던 그 과자들 다 있어. 여기 진짜 꼭 와보세요. 추억여행이야. 오빠 꼬셔서 타로 카드 골랐어. 전 약간 샤머니즘 너무 좋아하거든요. 타로 하나만 봐.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일단은 서로 다투고 말로 상처주는 말하고 막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서로 이상이 되게 높아요. 또 같이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그런 커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 금전운도 둘이 좋네요. 어때? 맞는 거 같아? 그냥 재미지. 솔직히 그냥 그림 뭐 때려 맞추는 건데.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한테 사과해. 미안 미안.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운 테리코트 집을 발견했어요. 오늘 오픈했대요. 이제 유명해질 것 같아. 도토리 캐리커트.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하나 둘 셋. 짜잔. 오. 오. 근데 오빠 닮았어. 어, 소리도 닮았어. 아 너무 귀여워. 마지막 코스로 경주 중앙시장이었어요. 숙소 들어가서 씹어 먹을 거를 좀 사서 가겠습니다. 받았어요. 거의 저희가 너무 늦게 왔나 봐. 아까 거기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 진짜 아쉽다. 여러분들은 일찍 오세요. 이 거리였어요. 아, 일자로 이렇게 있는 거리구나. 기쿠에 12,000원 내시면 이렇게 네 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숙소는 밤에 더 예쁜 것 같아요. 수영장이 너무 예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와인을 갖고 왔는데 와인 따개가 없어. 많이 걸어서 턱선이 생겼어. 진짜로. 알겠어. 피퍼 피퍼. 아주 소리에 페어링을 해주겠어. 목마르니까 식전술이야. 항상 저희는 술 먹고 이렇게 광고 아니에요? 글루타치온 먹으면은 숙취해소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간에 영양이 있기 때문에 간을 도와주는 거지. 이거는 아까 전에 산 추억의 음식들. 우리의 안주. 오. 와. 맛있다. 아니 제가 씻고 이렇게 나와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화장해서 밝은 거 아니야? 막 밝아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제가 쌩얼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 진짜 쌩얼 피부도 얼굴 자체가 엄청 너무 밝아졌거든요. 진짜 꾸준히 먹으니까 이렇게 피부톤도 되게 밝아지고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요. 안색 좋아진 게 진짜 제 쌩얼 자신감이 엄청 생겼다는 거. 어쨌든 글루타치온은 성분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좋은 제품을 잘 구매할 수 있다. 맞아. 고마워.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술 먹방. 안녕. 안녕.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계속 찍게 된다? 이거 좀 더 해봐야지. 살살 돌려가면서 해야 돼. 와, 옛날 생각나 이거 봐. 대박. 엄청 커. 와 신기해. 보세요, 진짜 대박. 커. 대박. 예. 신기해. 예. 굿모닝. 저희는 일어나서 퇴실 시간에 맞게 준비를 하고 여기 숙소를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빠네 부모님을 뵈러 울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 바쁜 끌려온 곳. 그래도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우린 로마에 온 거네.
저 로마에 왔어요. 오빠 잘 나오긴 한데 사진 찍어줄게. 소리는 로마에 왔어요. 로마. 저희는 엄마 아빠랑 식사를 하고 서울로 가고 있어요. 집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민웅이 오빠가 1일 카페 알바를 한다고 해서 거의 깜짝 놀래켜주러 가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아, 맞아. 민웅이 오빠는 아스터예요. 아스터 가볼게요. 나 브이로그 찍고 있었어. 오빠 1일 이렇게 빈 손으로 오지 않나? 안녕하세요. 오빠 내 말했지 귀엽다고. 안녕. 아 너무 귀여운데? 사옥이지. 구경할래? 어 구경할래. 쿠마랑 닮았지 오빠 근데? 엄청 순한데? 뽀삐뽀뽀뽀뽀. 오. 아, 여기서 촬영하시는구나. 소리가 지금 DJ의 꿈을 펼치다가 DJ를 접었거든요. 이게 끝이야? 아, 여기가 이제 촬영하는 데고, 여기는 작업층. 오, 괜찮은 뮤직. 아니 우리 아까 오는데 계속 오빠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어, 그치? 차에서. 우와, 너무 좋다. 되게 이쁘게 잘 해놨다, 맞지? 우리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있어.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인사를 해야지. 아니야, 집 가서 인사할 거야. 집이다! 예, 집에 도착했어요. 빡센 일정이었다는. 저희는 집에 오자마자 짐을 풀을 거예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짐 푸는 사람은 되게 리스펙해줘야 된다 했어 오빠. 좀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의 브이로그가 재밌었나요? 이번 브이로그는 1박 2일인데 진짜 너무 알차고 진짜 완전 가득 담아놨어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비타글로우는 진짜 찐으로 제가 2년째 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가서 요청도 해서 되게 저렴한 공급가로 갖고 온 제품이라서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 가방에도 항상 들고 다니는 이게 비타글로우예요. 이게 후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이거 공구한다고 했을 때 저희 고객님들이 DM으로 후기를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얼굴이 환하고 밝아졌다. 톤이 달라져서 절대 못 끊는 제품이다. 피부색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후기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엄청. 이거는 진짜 저의 찐 애정템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1박 2일 저의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울이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